fire 여러분, hot fire.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민물의 키조개라고 불리는 대왕조개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크다는 민물조개, 바로 말조개 또는 펄조개를 잡아가지고 한번 취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조개 펄조개가 커지면요 제 얼굴보다 커진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바다조개가 아니라 민물조개라는 게 정말 놀라운데 지금 바로 잡으러 갈 거예요. 근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자, 여러분, 근데 요 녀석들이 철마다 굉장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영상이 올라갔다는 거는 잡았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민물조개를 잡으러 왔는데 펄조개는 금지체장이었고 말조개는 9cm 이상만 잡아야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배경 보면은 어디예요? 연천이잖아요. 연천하면 누구예요? 안녕하십니까, 상나리입니다. 상나리 형도 왔고 주변에 사시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한탕은 초기동입니다. 요새 한탕은 말고 다른 데서 많이 보네요. 진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잡히나요, 조개가? 겁나 많죠.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색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요. 무슨 방법이에요? 서해에서 고기 잡는 거 있잖아요, 구멍 있잖아요. 네. 구멍 보고 찾을 거예요. 여기도 구멍 보고 파요? 그럼. 많이 파야 되나요? 아니요. 형님이 얼마 전에 얼굴만한 거 잡으셨다고. 제 얼굴보다 큰 게 없거든요, 사실. 다 봤어요. 진짜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바로 잡으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갈 건데 채니 형님이 앞장을 서주셔야 돼요. 굉장히 깊기 때문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등가지러세요? 효자 고프로 처음이네. 손이 차갑잖아. 네. 그래가지고 밑에 박혀있더라고. 얘네들도 구멍 안 나요. 아, 그럼 그 구멍을 찾아야 되네요. 그렇지. 많아요, 구멍이? 엄청 많더라고. 보면은 여기 말조개 길이 있어요. 이게 말조개 길이에요?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 여기 아닌가 봐. 여러분, 지금 엄청 차가워가지고 수원이 구멍이 나 있긴 합니다.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야생동물 발자국인가? 고양이 발자국도 있네요. 이런 구멍이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한번 파볼까? 어? 무슨? 없어, 아니요, 아니요. 상례령이 화나셨다. 죄송합니다, 형님. 이게 말조개 길이야. 이게 말조개 길이에요? 이거 보이지? 어, 뭐야? 진짜 조개 있네? 살아있는 걸까요? 살아있어. 뽑아볼까요? 얘네 빨라잖아요. 놓치면 어떡해요? 우와, 여러분. 우와, 뭐야? 진짜네. 거짓말인 줄 알았어? 이거는 펄조개예요. 이거 펄조개. 동정을 어떻게 하나요? 말조개를 잡으면은 보여드릴게요. 근데 형님, 먹을 때 해감해야 되나요? 해감하는 게 좋아요. 어, 잠깐만, 발에 뭐 밟히는데? 어, 이건 진짜. 여기서 만약에 거짓말이면 저 때리실 거죠? 라떼다. 저 맞는겨. 있어요. 여러분, 발에 그냥 밟혀요. 근데 이 정도면 큰 건 아니죠? 애기예요, 애기. 방생해야 되나요? 아, 일단 들어가라. 얘네가 물이 지어다니진 않나요? 물이 안 지어다니고 고하는 환경이 있어요. 이런 모래바닥에 이 세 발자국이 많은 이유가 나와 있는 조개들을 탁 해먹어요. 아, 진짜요? 대견. 거짓말. 왕우렁이 같은데? 가짜예요. 가짜야, 아니요. 죽으면 가짜가 되는 거구나. 요게 구멍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우와, 이게 말조개. 이게 말조개구나. 완전 다르네. 요거는 속이 좁고 길고 두께도 얇잖아, 비교적. 그러네요. 무늬도 틀려요, 약간. 그리고 여기 흰색 그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이건 벗겨지는 거예요. 탈모. 랄모. 두께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크기 차이 때문에 그런 거 같진 않아요. 말조개는 3cm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금지체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방생. 구멍을 이제 찾을 수 있겠어? 근데 구멍이 생각보다 구멍 같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어디요? 아, 이건 구멍 같다. 한번 보여주세요. 손 시려. 제가 할게요. 바로 있어요. 바로 있어. 바로. 얘네 빨로 도망가면 어떡하지? 있어? 오! 이야! 요거는 펄조개다. 어, 추베르. 100마리 잡겠는데요? 더 잡지.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서해 가서 맛조개 요런 거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어, 여기 뭐야? 여기 엄청 많네. 여기 한번 꺼내볼게요. 우와, 대박이다. 어? 아니요. 있어서. 있는 걸로도 감탄하는 단계. 펄조개죠? 펄조개. 어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네. 오, 크다. 오! 펄조개다, 펄조개. 딱 보니까 다르네. 어,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이 말조개가 별로 안 크잖아요. 말조개는 원래 작아요. 말조개가 작구나. 와, 뭐야? 일단 3피. 4피. 다 말조개죠, 근데. 다 말조개예요, 이건. 아. 우와, 이거 뭐야? 겁나 큰데요? 돌이요, 돌. 반잡아려? 지금 이런 식으로 동면을 하는 거죠? 그렇지. 뭐가, 어, 이거 돌이네? 어? 아. 얘는 펄이네. 작은 거 완전 다르네. 어, 뭐야, 나 왜 언제 잡았어? 뒤지다 그냥 잡히네요. 이건 말이에요, 말.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보호종이 또 있다 그래요. 펄조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정이 정말 어렵거든요? 귀, 이빨, 대칭이라고. 귀, 이빨, 대칭이요? 귀, 이빨, 대칭. 선생님! 이름을 막 지었네, 이거는. 한 30cm 정도 됩니다. 엄청 크네요. 이거 딱 잡으면 알겠다. 30cm. 우와! 대물, 대물! 우와, 이거 구멍에 잡으셨어요? 어. 얼굴보다 큰 그게 이거보다 훨씬 큰가요? 그거 한 4배, 5배. 진짜요? 진짜로. 이것도 이렇게 보면 형님 얼굴, 아! 안 가려지네, 형님. 이거 구멍인 것 같은데? 맞죠? 어, 맞아. 잡으셨어요? 저도요. 대결. 자, 오시죠. 일로 오시죠. 안 내면 조개, 가위바위보. 아! 졌다, 졌어. 둘 다 펄조개죠? 네. 두 개 다 일단 챙기도록 할게요. 들어가라. 아니, 근데 형님 이거 방법을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손 넣어봤는데 들어있어. 우와, 진짜 이게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자연방 학습입니다. 형님이 잡으면 뭔가 클 것 같아요. 아, 이거 말조개죠? 넣고. 예. 버려루랄. 좋았어요. 잡으셨어요? 펄이에요? 말. 얘네 어느 정도는 구멍들이 모여 있네요. 진짜요? 아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잠시만 이거 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약간 돼지 콧구멍이네요, 이렇게. 아, 완전 애기였어요. 이거 보세요. 물수제비. 이거 커 보인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저 이거 해볼게요. 오, 여기다 괜찮은데? 크다. 이거 뭐 발견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요? 어! 영가시! 자, 여러분, 영가시 발견했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죽은 겁니다. 방생, 익사해라. 숨어 잡고 싶다. 그니까요.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와 소리 나는 거 잡아보고 싶어요. 오, 이거 구멍 큰데? 대물펄. 깊어, 깊어. 대물펄. 아, 좀 아쉬워요. 근데 사이즈가 다 이거 완전 양식장처럼. 형님, 여기 양식장 아니에요? 형님, 근데 펄 조개나 말 조개를 팔진 않죠? 안 먹어요. 맛이 없어요? 너무 질겨. 아, 맞다. 있어요? 어, 나와 있어요. 오, 근데 조개가 100% 양식장입니다. 요 정도도 버리시나요, 형님? 그런 거 내가 다 놔주고 간 거야.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속 돌아왔어, 지금. 형님 잡아보세요. 형님 잡아요. 제가 봤을 때 클 것 같아요. 오! 오! 아, 만족 안 해요. 저희들은 굉장히 만족하는데. 어,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건 아니죠? 어, 뭐야, 뭐야. 왜 거품 나오지? 아,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어쩐지 가만히 계시더라. 어, 둘. 조개 머신. 여기 좀 하나. 한탄간 조개 어부. 어우, 잘하시네요. 어, 쉽네. 역시. 이거는 진짜 커요. 우와! 우와, 이거 대박. 우와. 오, 쉬한다, 쉬한다. 조개 어부 이겼다. 이 정도는 돼야지. 와, 뒤에 거 버릴래. 나도 이거 버려야겠다. 들어가라. 이것도 큰데요? 어부님 사실 약간 뿌듯해하면서 오셨죠? 그러니까 아, 다가가면 입을 닫아요. 아, 그래요? 벌리고 있어요 원래? 네. 그래서 혀가 나오는구나. 키갈 키갈 물수제비. 오! 오! 저희가 한 번만 써도 돼요 물수제비? 아, 네. 물수제비 잘하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방금 여섯 번 갑니다. 어, 뭐야, 얘 나와있어. 물수제비 하네. 들어가라. 아, 이거 저거다. 쿵 형님이 약간 물수제비 한 거. 좋다. 희망을 줄 수 있네. 나 앞에 던져놔야지. 어,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조금만 됩니다. 형님, 한번 잡아주세요. 영광을 너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얘네 버려야겠다. 야, 너네 그냥 거기 살아라. 구멍이 크잖아. 이거. 이거요? 우와, 이거 뭐야? 안에 박혀있어요. 오, 깊숙. 안 빠져. 안 빠지는데, 진짜? 진짜 안 빠져? 예. 네. 뭐, 나쁘지 않아. 아, 아까 그 두 개 챙겨야겠다. 큰 거 나오나니까 지금 다 왼쪽으로 몰려가지고. 저기 아무도 안 가. 생물 유튜버들 특이해요. 여기서 큰 거 잡히면 다 여기. 포인트 이동 좀 시켜주세요, 어부님. 와, 이거 진짜 작죠? 누가 작았나 대결 하면 이길 것 같은데요. 커서 보자. 오! 오! 포인트 이동! 우와, 크다. 얘도 한 손바닥만 합니다, 여러분. 들어가라. 오, 엄청 커요?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제일 크다. 키조개 아니에요? 우와, 진짜 여러분 키조개만 합니다. 얼굴 이렇게 하면. 우와! 최대한 작게 나와야 돼요. 제일 크다. 어부님 포인트가 좋네. 다시 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부님 저기 나와 있어요 한 마리. 물수제비. 아, 이것도 맛있게 요리해서 가게에 차려는데 대박 나면은 진짜 마진 엄청 남는 거잖아요 이거. 물수제비나 진짜 잘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근데 어부님도 내과 사람이잖아요. 제자리 멀리뛰기 느낌이네요. 어, 형님 뭐 꺼낸다. 오! 우와! 저 이거 안 했어요, 어렸을 때. 왜요? 과연? 어, 형님. 우와! 이 정도는 돼야지. 대물! 집에 있는 게 이거보다 커요? 이거 두 배. 진짜요? 돌 아니에요? 어디 빙의해가지고 그때 펄 중에 보였다가 집에 가니까 돌로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다릅니다. 짬이 달라요. 어, 뭐야? 빠가사리 아니에요? 오! 이거 비싸잖아요. 비싸죠. 가져가세요, 어머니. 이거 빨리 가져가. 엄청 크네. 죽은 지 한 54시간. 왜 이렇게 믿음이 가냐, 근데. 54시간 키트 하나 파셔가지고. 장사 왕이. 오! 형님! 이야, 소리였어. 제발 돌이 아니게. 우와! 이거보다 커요, 집에 있는 게? 2.5배. 아싸, 점점 준다. 우와, 제가 방금 잡은 건데, 형님 손이 크거든요?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근데 이걸로 지금 찍으신 거죠? 아까 보니까. 엎드리면 바로 잠겨가지고 촬영되는. 맨맨에 맨맨. 우와, 대박이다. 어피했어, 어피했어. 진짜 여러분 이게 잡는 재미가 너무 큰 게 뭐냐면요, 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약간 게임 레벨업 하듯이 더 큰 거 잡고 싶고 욕구가 굉장히 커졌어요. 아우, 펄. 이제 요 정도는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 잡으면 쓰레기 야만임. 물수제비. 뭐예요? 통발인가 봐요. 준악이에요? 근데 이거 왜 안 가져갔지? 딱 보니까 아, 이거 한 50발? 아, 여러분 이 준악은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이것도? 연승어업이 있어야 됩니다. 연승어업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늘도 엄청 큰 거 세이코 한 16코 썼네. 럼문가 럼문가. 네, 집에서 맞는 거예요. 럼문가예요 럼문가예요. 럼문가. 어, 형님 그냥 말없이 창피해가지고 조용히 있는 거. 죄송합니다 형님. 아, 가. 어? 파이프 제가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에 장어 아니면 메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일로 대가리 나왔어. 일로 대가리 나왔어. 아, 뭐야, 동사리다. 이거는 방생할게요 여러분. 가져갈 데가 없어요. 좋습니까? 메기나 장어였으면 아주 그냥. 난 장어인 줄 알아. 왜요 형님? 드디어. 드디어 마지막 대물. 어, 이거 크다. 어, 그 정도예요? 집에 있는 것보다 커요? 큰 거. 우와! 우와! 미쳤어! 마지막 대물! 형님, 이거 진짜 형님 얼굴보다 큰데요?
아까 어부님 얼굴에 대했었죠? 네. 자, 비교해 볼게요. 우와, 진짜 큽니다. 집에 있는 게 요만해요? 이거보다 좀 더 커요.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펄저기 수집하시나? 진주도 나온대. 에이, 형님. 아, 진짜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셨어. 형님, 속인 거예요. 여기서 다 풀어볼까요, 형님? 우와, 진짜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킬로 같아요? 혼자 오르니까 네. 11.2. 진지해서 롯갓. 우와, 진짜 이거는, 우와, 말이 안 된다. 크기가 여러분 비교가 너무 심하게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조그만 거. 처음에 개 큰 줄 알았는데. 맞아. 자, 여러분, 애기들 빼주고 먹을 것들만 가져갈게요. 한 요 정도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요? 형님 몇 개 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 7, 80개? 오. 저는 한 5마리에서 10마리 사이로만 가져가면 됩니다. 저도 조금만 가져가면 돼요. 아, 좋아요. 난 집에 10댓마리. 형님, 이것도 양식하세요. 이거 가져가셔서. 얘네들 살려줘야지. 우와, 수준급인데? 저도 한 번만 해볼게요. 밥내기? 밥내기 좋은데요? 좋아. 몇 번 튕기는 걸로 하는 거예요? 어, 몇 번 튕기는 걸로. 해볼게요. 네. 3번. 어부님. 아, 저 진짜 잘하는데? 어, 왼손잡이네. 오. 두 번! 일부러 그런 거야. 사달라고. 두 번 넘으면 되죠? 세 번이면 돼요. 우와. 잘 먹겠습니다. 오늘 뭐 컵라면이요? 컵라면이라는데요? 형님 표정 바뀌었다. 밀키트가 좋아.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 지금 바로 한번 들고 가보고, 일단 얘네 다 놔주고 형님 네 가가지고 큰 거 봐야죠. 구경식. 아, 구경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님 제대로 한번 딱 해주세요. 아까가 더 잘하셨는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우와! 이 정도는 해야지. 지렸다, 지렸어. 어, 나도. 저는 사실 바다에서 파도 뜯고 하거든요. 되게. 아, 너무 커, 너무 커. 이게 일자로 던져야 되잖아요. 오! 멀리뛰기 스타일. 한 방에 아주 10m.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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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애 안 돼요! 우와, 그래도 세 번이야. 자, 주소 올게요. 고민 잘 먹겠습니다. 아, 수육 특대짜리는 없나? 네? 수육? 수육 좋죠. 컵라면에. 자, 여러분, 지금 잡아와서 형님이 왔는데, 형님 그 제일 큰 거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오늘 잡은 제일 큰 거랑 네. 비교? 그건 살아있나요? 살아있어요, 내 뱃속에. 겁나 큰데요? 이거 진짜 얼굴보다 큰 게 이거구나. 오늘 애기는 애 잡은 거. 들어가겠는데, 여기 안에? 어?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오! 형님, 이거 역대급이에요? 와, 이게 제일 큰 거라고. 와. 아, 50년산. 사이즈 딱 맞네. 오! 뿌렸다. 이렇게 또 엔딩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가지고. 좋아 보이는데? 자, 여러분, 진짜 원근법 없이 제 얼굴만 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지금 바로 들고 가가지고 한번 은혜랑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받아버려.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민물의 키조개, 펄조개를 잡아왔습니다. 은혜, 너 민물조개 봤어? 말조개. 말조개랑 펄조개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눈썹이 좋은 사람만 딱 그거를 구별할 수 있고, 너는 구별을 못할 거야. 펄조개. 밤하늘의 펄. 뭔가 그거 할 줄 알았는데. 펄. 그거 아니야.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가 잡은 키조개보다 크기가 훨씬 큰 거 같거든요? 20cm는 좋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죽었는데, 채은이 형님이 40년 인생 동안 잡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보관해뒀다가 나한테 주신 거야. 썸네일 이렇게 해가지고 구라치라고. 다시 왜 넣어? 아주 좋은 질문이야. 얘네들은 민물에 있는 뻘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모래가 많습니다. 동해에서 조개 잡으면은 뭐 먼저 해야 돼? 해감. 그렇지. 얘네들도 해감을 해야 되는데 크기도 크기 때문에 해감 양이 엄청나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요 상태로 3일 정도 후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3일은 해감을 해야 된다거든요. 안 썩어? 안 썩어. 얘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서 육지에서도 12시간 정도를 살아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흙이나 주변에 이런 거 요 정도 있다고 보시면은 24시간이 지나고 또 한 번 찍고 또 24시간 더 찍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모래가 많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 24시간 뒤에 봐요. 라닥라닥. 자, 여러분, 이렇게 총 5일 동안 해감을 시켰는데 이틀 차에서는 그렇게 막 더러워지지 않았는데 3일 차부터 적응을 하면서 모래를 내뱉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러워져가지고 물로 빨리 씻어버리고 바로 얼려버린 다음에 지금 해동을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요 펄조개, 민물조개가 굉장히 맛이 없다고 합니다. 많이 드셔보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질겨가지고 타이어를 씹는 맛, 아니면은 3D다스 슬리퍼 뒤꿈치를 씹는 맛이라고 해요. 자, 근데 저는 조금 맛있게 먹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뭘 만들어서 먹으냐, 바로 조개 크림 스프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도심 근처에 있는 코스트코를 가시면은 지하에 피자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조개 크림 스프를 팝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맛있거든요. 너 먹어봤어? 아, 맞다 논산 거기에는 코스트코 없구나. 나 그래. 먹어봤어.
코스트코에 파는 조개 크리스프가 단짠단짠해가지고 정말 맛있거든요. 자, 오늘 그거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클랩 크림스프는 바지락 조개로 보통 합니다. 이 민물 펄 조개로는 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일단 요리기들 목욕하러 가자. 아닌데 오늘 목욕 시켰는데 바로 삶아줄 건데 뭘 아아거리고 있어. 역시 찐따 역할이 잘해. 영혼에서 나오거든. 맞아. 야, 네가 맞아라고 하면 내가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 나 찐따야. 알아. 자, 여러분 조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놈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서이. 워터야. 두피에서 땀나. 제가 그게 그렇게 재밌어 웃으면서 말할까. 아 죄송해요. 닥쳐 기분에. 자, 후라이팬 킹. 네. 그리고 바로 냄비거든. 아하 파이어. 자, 나 팔팔 끓여줄게요. 라가리 봉투. 자로 이렇게 머리 살살 올라오면 아직 안 올라오는. 아가리 닥쳐. 자, 이건 펄조 계획이 바로. 자, 오 야야 얘 혀 나왔다. 은혜야 한번 주변을 빼줘.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10분 정도 쫙 끓여줄게요. 근데 끓여주는 동안 스프에 넣을 야채들을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라가리 닫아. 자, 여러분 첫 번째 재료는 양파. 떨어뜨리자마자 브라싹 샤물라이. 조져. 다쳐. 내가 그 정도로 먹이냐? 그러다가 손가락 하나 굴러다니지. 말 너무 심한 거야. 말 너무 심. 야, 너 MZ세대 너 아니야, 은혜야. 너 Y야, Y. 뭐 Y야? 그냥 알파벳 대봤어. 일단 제일 뒤쪽에 있는 알파벳. 우리 무슨 세대야? Y지? Y지는 뭐? 야, 야, finally. 야마하 브레이크. 나도 어디서 굴리지나 너. 아직씩 만난 거 듣지 않아. 자, 여러분 이렇게 양파 다 썰었으면 바랄랄라. 너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너 개빠진 거 너 알아? 그거 너 사람들 안 좋아하는 거 알아? 너 악플 달리는 거 알아? 쟤는 징징거리기만 한다고. 알았어. 근데 사실 은혜한테 악플 다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회에 저희가 들어가는 당연한 건 아니지. 악플러들한테 욕 한 번에 야이 씨발. 오 화가 나네 쉐키. 은혜가 징징댄다고요 여러분? 개소리 하지 마세요. 앞에서 어깨 보면 그런 소리 안 나와요. 자, 그럼 다음은 감자. 제가 감자도 깎아줘야 되는데 제가 또 주방에서 일을 좀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깎는 거 쉽습니다. 야, 아니 야. 그렇게 많지는 않다 생각보다. 이거 그냥 몇 점이네 몇 점. 아니 그렇게 오래 깎았는데 뭐.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자른 깎은 감자. 따끈. 따끈한 감자가 왔어요. 왜 이렇게 내가 말 실수하면 진짜 재밌어서 오는 거야? 안 나를 꼴받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웃는 척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개빡치게 하고 싶었어. 자, 여러분 이 감자는 4등분을 딱 해주면 돼요. 라샤 사무라. 자, 그리고 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썰어주면 됩니다. 야 왜 웃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작은 칼로 아스치는 거지? 귀엽잖아. 너 귀여운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랑 괴로운 거 아니야? 아니 못생긴 것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근데 있잖아 내가 너의 엑스 그거 봤는데 나보다 다 유치던데? 너가 제일 아 아니다. 여러분 악플 개달아주세요. 진짜 나 그만 찍을래 얘랑.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고 라스 꼬르동. 자, 여러분 다된 감자도 아 기분에 아 진짜 개빠져. 여러분 진짜 악플. 아니 너가 진짜 아 잠깐만 변명의 기회를 줄게. 다른 말 시켜놓고 갑자기 기습했잖아. 어쨌든 악플 다시 해준다. 와랄랄라 와랄랄라 와랄랄라. 옳지 옳지.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이켠이 형 또 데려왔습니다. 베이컨. 왜 그렇게 잘랐니? 명령하지 마. 저기 혹시 펑아 그렇게 안 잘라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겠지. 펑아라고? 왜냐면 저한테 제 본명을 부르잖아요. 내 본명 한번 불러줘. 야 이 씨X놈아. 원래 그렇게 부르잖아. 맞아 맞아. 자, 베이컨 딱 요정도 해가지고 라삭 사무라이 라삭 김대리 발레끼. 자, 말라라. 내 말 다 끝나고 해 알겠어? 내려가고 있는데 어떡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랩파 라삭 리발 라삭 리발 라삭 리발. 생선 가게 사장님 같아. 하지 마. 런냐 컬쳐 와이셔. 약간 멋진 척하는 초딩 같아. 단 하나야. 내가 멋진 척을 하는 이유 바로 유. 자, 파도. 와랄랄락. 아, 안 먹히네. 와랄랄락. 이렇게 악플 개무서 개쫄고 이렇게. 와랄랄락. 자, 여러분 이렇게 야채 재료 다 완성됐으면 조개가 다 끓였을 겁니다. 절로 가볼게요. 빨리 따라와. 안 그러면 그냥 확 이크 에크 해가지고 여기 볼을 옆자기로 그냥 빵 해버릴 겁니다. 많이 타고 있어서 깨네. 깨는 게 무슨 거예요? 내가 깨는 거. 아이씨, 일로 와. 오, 죄송해요. 아, 저희 우와. 야, 조개 냄새 지린다. 바로 터마프. 자, 여러분 이제 우와 알만 빼면 되겠는데? 알만 여기다 일단 한번 빼볼게요. 여러분 알 크기 보세요. 장난 아니죠? 뭐야, 나 왜 이렇게 단풍선 거 아니야? 너 단풍선이잖아. 개소리 하지 마. 나 손 개커. 이거 봐, 다 가려지잖아. 안 가려져. 자, 여러분 여기 두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육수. 그렇지. 요 조개 국물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요 조개 국물 따로 빼두고. 자, 여러분 이제 이 조개살을 한번 차가운 물에 씻어줍니다. 워터. 야. 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손질해줄 건데 이게 다 쉐 뜨거워. 자, 이 안에 있는 게 다 뻘이랑 내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요렇게 다 내장이에요.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거. 자, 그리고 겉에 있죠 날개살. 그렇죠. 자, 요 날개살이랑 관자. 키조개는 여러분 관자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얘네 관자가 여기 끝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요런 식으로 손질이 되는데 요 보면은 진짜 사이어야. 찢어봐도 돼? 한번 해볼래?
너 못 들었다. 뚫었다. 근데 어때? 이때까지 중에. 오, 재밌어.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숨질게 조개네. 먹기 좋게 잘게 썰어줍니다. 와, 이거 진짜 질기다. 관자도 질기나? 우와, 미쳤어. 우와, 샌드위치 자르는 거. 아니, 야, 속이 왜 있는 속이 거야? 있어, 속? 냄새 한번 맡아보자. 우와. 아, 그냥 내가 개 싫어하는 조개 냄새. 맛있을 것 같아. 너 한번 냄새 맡아봐. 냄새만으로 알잖아. 어, 맛있는 냄새야? 이거 약간 돼지 기. 어어어. 약간 곱창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게 조개 안에 있는 속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조개는 이렇게 대기를 해두고 아까 썰어왔던 야채들을 프라이팬에 한번 볶아줄게. 빨리 따라따라따라 안 따라오면 이거 뭐 뭘로 칠까? 개쎄게 해가지고 띵 해가지고. 너 이렇게 장난치다가 광대뼈 쳤지? 제가 은혜한테 맨날 장난치거든요. 얼굴에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그냥 뭔가 그때 좀 더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좀 더 위협해야겠다고 바로 여기 광대 그냥 퐁 쳐버렸어요. 내 인생에 제일 시원한 날이었어. 아우, 바라보물 버려 파이야. 자, 후라이팬 위에다가 기름을 따로 붓지 않습니다. 베이컨 기름으로만 해 요 버려. 은혜 개 빠졌죠? 웍웍웍웍. 우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가만히 있어. 아유, 나도 할게. 나는 카메라만 보고 한다. 오케이. 아유. 다시 할게. 아니, 너 실수였어? 아니, 어. 아, 진짜로? 이거 NG, NG. 우유. 미안해. 카메라로 아, 보니까. 알았어. 귀여워. 동만룩? 자, 여러분 이렇게 베이컨 기름만으로 안 돼서 이렇게 달라붙는 게 생기잖아요. 자, 요럴 때 요 조개 국물 있죠? 자, 요거를 한 번씩 퍼가지고 같이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게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요렇게 됐으면 다시 한번 얘네들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부어줘야 돼요. 왜냐면 10분 정도를 또 끓여줄 거예요. 아, 다시 한번 파이어! 나가리 봉수해. 자, 여기서 또 다른 거 해줄 게 있습니다. 미니 후라이팬! 예! 그리고 바로 불불이야. 불팔 파이어! 열어봐서! 자, 그리고 버터를 꺼낼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엘보우로 닫히면서 닫아봐서 버터 끓여가지고 빵에 이렇게 찾는다고? 땡! 틀렸어요, 학생. 무서워. 선생님만 갈게. 엄격하고 좀 또라이 같은 선생님 있지? 버터를. 아, 이거 뭐라고, 이씨. 카메라 제자랑처럼. 빨리 불 켜놓고 지금. 그래도 안 와. 버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녹인 거야. 오빠, 오빠, 그렇게 하다가 아. 그때 불 붙었잖아. 조용히 해. 그런 실수는 구독자는 몰라. 아이씨. 아, 찢었어? 득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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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닥. 자, 이렇게 기름 묻히면 저도 한 번도 안 해보는데 여기다가 요 밀가루를 부으라고 합니다. 오, 쉣더 퍼. 자, 그리고 요 밀가루를 이렇게 볶으래요. 이게 뭘 만드는 거냐면 룰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넣어야 굉장히 걸쭉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밀가루를 다 뭉쳐줬으면은 바로 터넣. 자, 여러분 이제 르를 러우르류. 우유 한 컵 반 정도를 딱 넣고 자, 여기다가 아까 만든 요 루 있죠? 얘를 또 넣어줍니다. 조개수프가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다니. 자, 그리고 룰을 풀어주는 거예요. 도도도도도도도. 자, 여러분 이렇게 우유에다 풀었으면은 라가리요. 자, 이제 10분 정도 끓여놓은 이 야채 죽에다가 룰을 풀어놓은 우유를 부어버리면 돼요. 자, 자 이제 계속 저어주면서 걸쭉할 때까지 계속 끓여주면 돼요. 조져 주워 주워 주워. 자, 여러분 이렇게 걸쭉해졌으면은 계속 끓이면서 아까 준비해놨던 펄조개 냇기들 바로 들어갑니다. 와랄랄라.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심심하기 때문에 룰룰. 자, 소금으로 간을 조금 해주고 룰룰 루츠루츠루츠! 루츠루도 간을 조금 해줄게요. 자, 그 다음 다시 조조조조조조. 자, 요 정도면 다 됐다. 바로 차차차 넘으면 불꺼. 자, 그리고 나서 라가를 잠시 봉쇄함. 왜요? 그 이유는 이제 마늘빵을 만들 거기 때문에 브레딩짱. 자, 여기다가 마늘 소스를 직접 만들어서 발라줄 겁니다. 처음으로는 엑스트라 버즐 올리브유 3큰술. 자, 그 다음 로글로금 2~3번. 그 다음은 마진단을 1번. 자, 마지막으로 릴릴릴릴랄릴리. 개부어, 개부어. 설탕 이런 건 안 넣어? 설탕 넣으면 좀 맛있겠지. 나는 달달한 마늘 바게트. 아하, 그렇구만. 그러면 세상에서 죄요. 그냥 해. 혐오하는 은혜 말 들어야지. 자, 설탕 요 정도 해가지고 조조조조조 부셔 조조 부셔 부셔 부셔. 자, 여러분 이렇게 마늘 소스가 완성됐으면 요거 그냥 딱 퍼가지고 쫙 발라준 거. 자, 여러분 이제 요것들을 에어프라이기에 넣으면 됩니다. 여러 버섯, 러 버섯, 라라 버섯. 온도 200도. 시간 모르겠어요 사실. 4분 조져. 4분? 너무 짧아? 응. 아니 길어. Long time. 자, 여러분 다 됐습니다. 여러 버섯.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민물 조개, 펄 조개, 크림 스프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거 봐. 마늘빵 봐봐. 이거 진짜 그냥 모닝빵에서 만든 마늘빵이에요. 아니 근데 왜? 이걸 열심히 했는데 왜 마늘빵을 자꾸. 아니 비주얼로 마늘빵이 좋으니까. 자, 여러분 이 조개스프도 걸쭉한 거 보세요. 이야.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조개스프 그냥 한번 먼저 떠먹어볼게요. 이 펄조개가 진짜 맛없다 그러고 제가 만져봤는데 엄청 딱딱했잖아. 그냥 타이어 같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조개스프로 변했을 때 어떨지. 자, 바로 볼게요. 초베르. 야, 뭐 코스코야 이거. 조개를 먹으면 좀 말이 달라지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일단 베이컨 먼저 가야 돼. 베이컨을 왜? 자, 베이컨.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코스트코의 그 짭짤한 조개 크림 스프가 맞아요. 초베르. 여러분 브런치로 먹으면 진짜 개 있어 보이겠는데? 그리고 이게 원래 바지락으로 하는데 민물조개로 나온 육수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맛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자, 여러분 요 조개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물에 빠진 조개를 안 좋아해요. 코스트코 조개 크림 스프에서도 저 조개 빼먹고 크림 맛 빨리 먹어. 네, 알겠습니다. 초베르.
그 조개 향인데 진짜 안 씹혀. 이게 안 씹히는 거는 이 펄조개 특유의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제가 봤을 때 요거를 진짜 구워가지고 조지지 않는 이상은 잘 씹히지 않나 봐요. 진짜 질기다. 근데 이 조개의 맛 있죠. 요 향은 계속 나가지고 크림스프랑 너무 잘 어울려요. 껌처럼 계속 씹거나요. 껌 같아요 진짜. 너 한번 먹어볼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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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베이컨이랑 스폼만 먹어봐. 안 먹고 싶어. 너 진짜 후회한다. 너 안 먹으면 툴툴. 근데 이유식 먹는 거 같아. 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 너 이유식 좋아하잖아. 애기 같은 거 좋아하잖아. 너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애기처럼 행동한 거 좋아하잖아. 아 은혜 일어났어요? 아 이러면 은혜 너 진짜 좋아해. 아니 병신이라 살고 있구나 하면서 내 자신이 불쌍해서 웃는 거야. 어때 근데 맛? 맛있어. 조개 한번 먹어봐. 툴툴. 포기했구나. 응. 맛있어? 조개가 아니야. 어 뭔데? 그 빵 밀가루 빵가루. 맛있지 밀가루 빵가루. 조개 먹어서 했는데 나 지금 계속 씻고 있거든 아까 그거. 응 그렇죠. 계속 씻고 있죠 지금. 자 여러분 이 조개 먹여볼게. 초록. 어때? 얘는 부드러웠는데. 어 걔 부드러웠네요? 응. 그럼 뭐야 이게 봐. 나는 이게 뭐야 지금 껌이 되는데 껌. 에이씨. 아니 얘는 걔야. 누군데? 안에 뭐 있던 애. 아 속 있던 애? 맛은 어때? 맛있는데? 어 진짜? 이거 봐봐. 얘잖아 얘 속 있는 애. 응. 얘 맛있다고? 돼지 기 그 맛이야. 진짜로? 초베래?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부드럽고. 얘는 씹히지? 응. 아니야 다시 이거 국물 마셔. 그럼 괜찮지? 야!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의 향이 제 쌀 아니에요. 물에 빠진 조개의 향이에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다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한번 먹을 때마다 또 신기한 게 잘 어울려져. 그 향이 커버가 돼요. 한번 담으면 재미없을까? 어. 매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요 마늘빵. 요 마늘빵 원래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찍어 먹기 전에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초베레. 자기 맛있는 거 먹을 때 입 떤다? 애기 때 이유식 먹을 때도 그랬대. 그냥 찌중에 파는 마늘빵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진짜 맛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거 먹어야죠. 사실 요거 빵 찍어 먹은 거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파스타 찍어도 빤에만 시키거든요. 빵 찍어 먹은 거 좋아해서.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레. 와 이거 그거 와 이거 그냥 샵에서 봐. 와 이거 그냥 양식. 와 이거 우리 그냥 차려. 아 시끄러워. 와 그냥 차려. 아 그냥 차려도 돼 진짜.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